여러분 안녕하세요. 케이팝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 슈가 지민이 아시아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수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속보가 전해져 전 세계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. 2월 21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오는 11월 19일 미국 LA에서 전 세계 생중계되는 가운데 화려하게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긴급 보도하였는데요.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,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 슈가와 지민이 솔로 가수로 수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지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.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지민이 Like Crazy로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셀링 송 아티스트 부문과 톱 셀링 송등두개 부문의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슈가가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랩 앨범 부문과 베스트 랩 앨범 부문 등두개 부문의 후보에 선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. 방탄소년단 슈가와 지민이 수상을 할 경우 아시아 솔로 가수로는 사상 최초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K-POP 조커였습니다.